get up. Get up.안녕하세요. 콘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배웠던 드리블 스텝, 모션 스텝. 이 모션 스텝에 강하게 멈추는 모션 스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펀치 드리블은 드리블 스텝, 모션 스텝에 공을 떨어뜨렸다면 이번에 모션 스탑은 치고 들어가다가 모션 스탑에 빠르게 멈춰서 수비를 떨어뜨리고 내 공간 확보를 하는 기술이에요. 실질적으로 크로스오버나 그리고 앵클 브레이커, 그리고 상대방을 농락할 때 많이 쓰이는 기술에 모션 스탑이 다 들어가요. 왜냐면 빠르게 치고 가다가 상대방이 예상할 수 없는 타이밍에 멈추기 때문에 일단 박자 변화가 쉽고,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둘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그러니까 수비와 공격자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자 준비 출발. 나만 멈춰서 수비를 보내는 이런 느낌으로 멈춰야 돼요. 수비가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멈추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격자를 잇기가 힘들어요. 자, 이번엔 똑같은 상황에서 모션 스탑으로 멈춰 볼게요. 준비 고! 멈춰서 상대방을 보내고 내 공간 확보를 하는 게 모션 스텝의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 이 달리기 시합으로 기술을 설명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형식적으로 동작만 정확히 하면은 기술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의 동작이 정확하다고 속지 않아요. 기술의 본질과 의미를 모르고 기술을 쓰게 되면은 형식적으로 자꾸 기술을 쓰게 되고, 진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진짜 멈추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기술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써야지 상대방을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하면서 느낀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모션 스탑을 할 때 치고 들어가다가 모션 스탑과 동시에 공을 떨어뜨리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타이트하게 붙어있거나 바디 컨택 했을 때의 상황이 문제예요. 시합 때 상황이 아까 우리가 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멈췄을 때처럼 상대방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상황이 거의 안 나오죠. 수비도 필사적으로 막고 있고 어느 정도 바디 컨택이 되는 상황에서 모션 스탑이 나올 거예요. 근데 수비를 컨택하는 팔이 필요한데, 펀치와 마찬가지로 컨택을 했을 때 발하고 동시에 공이 들어가면 이 받을 손이 없어요. 그렇죠? 물론 시합 때 거친 상황에서 컨택이 강하게 돼서 이 공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차라리 발 스텝하고 같이 멈추려면 그냥 펀치로 멈추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자, 그래서 모션 스탑의 본질은 치고 들어가다가 모션 스탑 때 공을 들고 커버를 하고 난 후에 기술을 연계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모션 스탑 때 공을 들죠. 들 때 이 드는 공의 위치, 그리고 이 다음으로 연결되는 연결 동작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공을 들고 멈추는 거기 때문에 캘린더볼의 위험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공을 앞으로 들고 좀 부자연스럽게 멈춰서 기술을 이어가 볼게요. 캘린더볼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느낌을 얻고 자연스럽게 이어간다면은 여기서 이런 부분 볼 수가 없겠죠. 자연스럽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을 완벽하게 드는 게 아니고 내가 공을 소유한 듯 안 한 듯 중간 위치로 공을 가져오고, 중간 위치로. 그래서 포켓 드리블의 중요성.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공이 드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옆으로 당겨오면서 이 정도. 더 과하게 든다면 이러면 완전 드는 거고. 모션 스텝의 장점은 여러 가지 기술로 연계되는 부분이 많아요. 거의 모든 기술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역시 펀치와 마찬가지로 드랍이 나오니까 드랍에서는 모든 기술이 나올 수 있죠. 스크린이 왔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도 쓰일 수 있겠죠. 이런 느낌은 아까 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혼자 멈춘다는 느낌. 예, 모션 스탑 기술이고. 예를 들어서 크로스오버도 모션 스텝의 일종이에요. 스텝을 먼저 밟고 때리고. 때리고. 스텝을 먼저 밟고 때리죠. 모든 선수들이 굉장히 즐겨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격자만 멈추는 느낌으로 나오는 모션 스탑은 수비자를 제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많이 나와요. 수비자를 제끼고 그 수비자는 공격자를 필사적으로 쫓아올 때. 자, 스크린을 받는 상황, 스크린을 받는 척하고 반대로 가는 상황을 한번 재현해 볼게요.
Get up, get up, do the up rock. Get down and shake it when the beat drop. Get up, well get up. Get up, do the up rock. Get down and shake it when the beat drop. Get up, come on. Get up, do the up rock. Get down and shake it when the beat drop. Get up, well get up. Get up, do the up rock. Get down and shake it when the beat drop. Get up, well get up. Get up, do the up rock. Get down and shake it when the beat drop. Get up, get up.